에피소드에이어서 같이 한번 코드 구성한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면은 성춘향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성춘향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성춘향으로 발음이 휘어 보이네요. 로그인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건 우리가 지금 개발 목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표시를 하고 있고 나중에는 실제 유저 인터페이스는 네임 정도, 내셔널리티 정도, 요 정도만 표시를 할 겁니다. 심플하게. 나머지는 다 백엔드에서 돌아오도록 구성할 거예요. 그리고 엔티티를 선택을 하면은 성춘향이 관여하고 있는 엔티티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천만 인구 각각은 하나 이상의 엔티티를 가지고. 그죠? 하나의 엔티티는 하나의 재무제표. 하나. 원. entity 해서 one financial repo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구 각각은 하나 이상의 재무제표가 되죠. 인구 각각은 하나 이상의 재무제표, 그죠? 이렇게 보시면 해서 일단 entity들 하나 이상의 entity를 가져요. 그래서 그 중에서 토미 런치박스를 클릭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entity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죠. Entit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것이 자연인과 법인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으로 로그인해서 관련 법인들의 목록이 쭉 나타나죠. 이 차트, 이 자연인과 해당 자연인이 관련된 법인들 목록, 특정 법인을 선택을 하고 그 법인의 상품이 표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특정 법인 다음에 상품이죠. 이 법인의 파이낸셜 리포트 밸런스 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등등등등 있고 그다음에 프로덕트를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김밥, 떡볶이, 우동 나타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 시도 257번에 구성되어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어디 있나요? 이 눌러서 토미 김밥. 토미 김밥 보시면은 이렇게 김밥, 떡볶이, 우동 나타나도록 구성되어 있죠. 의 산찬정식. 림 엔티티는 한정식 육개장 갈비탕 이렇게 판매하도록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위에 세 개는 얘는 토미 엔티티, 토미 김밥의 메뉴 상품들이죠. 그리고 밑 아래 있는 요 녀석들은 산채 한정식 임 산채를 산채 한정식 산채의 한정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현실에 부합한 듯한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김밥, 떡볶이, 우동 돼 있는데 여기에 에디트해서 김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PR 디스크립션 등등 이 메뉴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이걸 이제 쇼 뭐 그냥 이런 간단한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 추가될 겁니다. 지금 자리에 비워놨는데 비디오가 추가가 될 거예요. 비디오. 이게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이게 그냥 로그인해서 로그인하면은 예를 들어서 임꺽정으로 로그인했으면은 임꺽정의 엔티티가 나타나고 그리고 임꺽정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토미만 하다고 있죠.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임꺽정으로 로그인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로그인 할 때 임꺽정의 아이디가 뭔가요? 이메일. 임꺽정의 이메일. 쭉 올라가서 어디 있나요? 숯불. 아, 여기 있습니다. 미스터 홍, 미스터 성, 미스터 림. 여기 있네요. 자, 임꺽정의 이메일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보죠. 로그인 하면은 이제 임꺽정에 대해서 우리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임꺽정이 가지고 있는 임꺽정의 정보이라고 이 사람의 엔티티는 이렇게 임꺽정 엔티티라는 게 있고 이걸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개별 정보가 있고 임꺽정의 재무제표 등등 있고 그 다음에 판매 상품이 있죠. 프로덕트 이번에 육개장 한정식 갈비탕 그죠? 에디트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볼 수도 있고 영상도 첨부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내용인데 코드는 굉장히 많아요. 아, 왜 이렇게 코드가 많으냐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걸 구성하는데 왜 이렇게 코드가 많은지 그 코드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코어 모듈에서 코어 모듈 어카운트
그래서 지오 로케이션, 지오 로케이션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다음에 다큐먼트 부분이 있고, 수풀 있고, 여기 코어입니다. 코어이고,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칼로 코드라는 게 있고, 여기 뭔지 또 이어진 에피소드에 설명 드릴 거예요. 다 다음 라이선서, 영업 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프로덕트, 그 비즈니스가 판매하는 상품들 있고, 그리고 이 카테고리 등등이 있고, 그죠? 그 외에도 뭐 곱팡이라든가 뭐 택시에이션, 국세청이 있고, 이렇게 다 모듈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프로덕트라는 거, 프로덕트가 새로 이제 우리 추가된,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프로덕트하고 프로덕트 비디오도 있어요. 요거 다음 에피소드에서 볼 내용입니다. 자, 프로덕트에 대해서 간단해서 이렇게 에디트, 방금 봤던 뭐 편집, 폼 등등을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비디오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소켓 채널 등등을 할 텐데, 지금만 해도 이미 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현된 이러한 코드 내용에 비해서 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코드를 좀 볼 겁니다. 왜냐니까 카드 지금 파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271번 기대부에 271번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드릴게요. 자, 빨리 말씀드릴게요. 빨리. 예? 빨리 말씀드리고 코드 보겠습니다. 먼저 임 엔터티는 한정식 집이고, 그리고 토미 엔터티는 분식점. 우리 이렇게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랜덤 유저들, 사람들의 임의로 선택해서 임 엔터티를 이용하기도 하고 토미 엔터티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죠? 그 결과가 다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글의 결과, 글의 결과가 각자의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한편으로는 그죠? 글에 수반된 화폐 이동이 갭에 의해서 표준은행이죠. 에 의해 제어된다.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모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모듈이 들어가 있으니까 파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코드를 이렇게 곱팡이라든가 곱팡도 있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마켓 등등의 그것도 있고, 우리가 또 프로덕트를 좀 보시면은, 프로덕트 뭐죠? 프로덕트를 찾았는데, 프로덕트 뷰가 아니라 프로덕트 EX 연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곱팡피 있고, 인슈런스 보험도 있고, 평가 프라이스 투 밸류 레이셔 있고, 그다음에 GPS 정보도 있어요. GPS. GPS는 위도 경도 고도잖아요. 이게 프로덕트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왜 들어갔는지를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코드가, 파일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 단순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은 파일들을, 그냥 단순하잖아요. 로그인 하면은 자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가 관련된 엔터티들이 나타나고, 그 엔터티 각각을 선택하면은 그 엔터티가 판매하는 상품이 나타나고, 그 상품을 선택하면은,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은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등등인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구성하는 것은 요걸 할 겁니다. 요거. 지금 우리나라에 보시면은 편의점이 뭐 수천 개 있고, 마트, 이마트, 뭐 롯데마트 등등, 홈마트 등등 있죠. 마트 슈퍼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도매 경매, 뭐 쿠팡 11번가 이런 것들이 다 유통을 담당하는 어떤 판매하는 도소매잖아요. 요걸 우리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해 보자는 거죠. 하나의 시장으로.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모든 생산품을 진열 및 거래하는 하나의 시장을 딱 만드는 겁니다. 이걸 다 통합해서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려면 구글 서치에 준하는 검색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글 마켓과 비슷한 직거래 시스템이 필요하고, 구글 왈렛과 비슷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왕이면 구글보다 잘해야 되겠죠. 구글보다 좋아야지 상품성이 있지, 구글과 똑같은 수준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모든 시장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그러면 배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배송도 통합을 해보자는 겁니다. 배송도 지금 무슨 뭐 한진택배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롯데, 제가 알고 있는 뭐 우체국 등등등의 택배들, 무수한 택배 서비스들을 하나의 물류 인프라로 통합. 그래서 곱팡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곱팡입니다.
곱한이에요. 요 구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글 월렛과 유사한 보다 이왕이면 보다 나은 보다 나은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표준은행 표준은행이고 비슷한 구글 마켓과 비슷한 직거래 시스템 마켓을 구성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물류 인프라 추가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광고 문제입니다. 광고는 뭐냐니까 지금은 편의점들을 이마트 슈퍼 도매시장 뭐 별의별 상품들을 별의별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통합해보자는 겁니다. 광고도 통합해보자는 거죠. 다양한 광고 양식을 하나로 하나의 규정된 양식으로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 이렇게 코딩해 보는 거예요. 그럼 뭐 떡볶이 판매점, 임플란트 식당, 뭐 할급시 몽땅들 어떻게 통합하느냐니까 이렇게 통합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에피소드에 본 것처럼 프로덕트 있잖아요. 프로덕트에는 비디오를 할당하도록 해서 그래서 떡볶이든 임플란트든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재화나 용역을 설명하는 1, 2분짜리 720p나 1080p 비디오 영상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상품의 가격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그죠? 평가. 비디오와 평가. 평가는 스타, 별, 별들. 요 두 가지가 상품에 추가되어 가는 거죠. 그죠? 하나의 시장, 하나의 물류, 하나의 광고 양식. 요렇게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재밌겠죠? 아, 지금도 굉장히 많은 어떤 유통업체들이 있고, 뭐 물류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광고 시인데 그러니까, 굳이 뭐, 광고, 그러니까 물류 업체들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물류 인프라 그리고 결제도 여러 가지 있죠. 카드 결제 뭐 티몬 뭐 등등등 뭐 토스 카카오 페이인가 등등 다양한 결제 모듈들 있죠. 모듈들을 하나로 통합한 표준 은행의 결제 시스템 그죠? 표준 은행 결제 모듈 하고 그리고 광고도 중요하죠. 광고 다양한 광고들을 하나의 규정된 양식으로 통합하고 그리고 사용자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 평가도 뭐 각 업체별로 다르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양식으로 다양한 이용자 평가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요. 이용자 평가 패턴 뭐 양식들을 하나로 통합. 요렇게 해보려면 요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 요 별거 아닌 듯한 이 몇 개의 그냥 로그인해서 자기가 소속돼 있는 자기와 관여돼 있는 엔티티 리스트가 나타나고 그 리스트에 대해 상품이 표시가 되고 그 상품에 뭐 표시가 되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코드는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지금 동작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모듈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씩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다 하는데 이번 모듈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부분은 OS 모듈 보시면 OS 모듈. 근데 이건 뭘 하는 거냐니까 일단 자연인 로그인이죠. 여기 위에 있네. 자연인 로그인 하면은 그 자연인에 해당되는 법인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법인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은 그 법인의 상품들이 표시가 되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한 상품을 선택을 하면은 어느 한 상품을 선택하면 그 상품에 관련 영상, 광고 영상이 표시되는 거예요. 즉,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간단하면서도 중요하냐니까 우리는 지금 5천만 명이 다 이용을 하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5천만 명이 분당 수천 건의 거래를 유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동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 시스템들이 다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파일들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OS입니다. OS 모듈인데 OS 모듈을 보시면은 OS EX 있고 Entity EX 있고 Product OS 이렇게 있어요. 세 개의 OS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OS들
그리고 컨트롤러, 웹 컨트롤러에 다 들어 있으니까 컨트롤러 보시면 OS EX 있고 Entity OS가 있고 그리고 Product OS 세 가지 OS가 있습니다. 이걸 왜 구성했느냐니까 이거 빼버리고 사인인 로그인했죠. 그러면 그 사람에 관련된 법인 선택하죠. 그 법인에 관련된 상품 선택하면은 그 상품에 관련된 광고 영상이 표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패턴 연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옷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인의 옷사. 이 옷사가 뭘 하는 건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터티 컨트롤러, 엔터티 컨트롤러가 아니라 엔터티 옷사. 어디 있죠? 법인입니다. 여기 보면 IO 인스펙트를 제가 만들었다가 다 지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실제 IO 이게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살려놓고 그런 다음에 예, 패턴 전달되고 있는 리컴파일부터 해서 다시 뒤로 가서 너무 많이 갔나요? 이 정도에서 엔터티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뭔가 OS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 있나요? 쭉쭉쭉 리컴파일 다시 뷰 하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보이죠? 이게 지금 아이오컨들입니다. 플러컨입니다. 그래서 플러컨에 엔티티 아이디가 딱 들어가 있고 유저 아이디가 들어 있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댑트에 커런트 엔티티라고 하나 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밑에 유저 커런트 유저가 들어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면은 쭉쭉 계속 올라가서 보면은 요 단계별로 처음에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는 제일 먼저 CSRF 토큰하고 토큰입니다. 여기에 우리 암호라고 해야 되나? 시큐리티, 보안 모듈이에요. CSRF 토큰. 그리고 유저 아이디. 요게 처음에 추가되는 겁니다. CSRF 토큰과 유저 아이디. 그죠? 그러면은 유저와 이 유저 아이디와 CSRF 토큰을 이용해서 위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커런트 유저 정보가 추가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죠? 요게 어느 단계냐니까 처음에 로그인하는 단계입니다. 로그인하는 단계. 요 단계에서 구성되는 게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인 한 다음에 우리가 엔터티 마찬가지죠. 엔터티를 추가를 하게 되죠. 엔터티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니까 위에 보시면은 요 엔터티 커런트 부분에 플러컨에서 어자인에서 커런트 엔터티가 추가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또다시 어디 갔나요? 위로 올라가 버렸네. 쭉 내려왔어. 좀 더 내려왔어. 플럭시에이션에 보시면은 엔터티 아이디가 되어 있죠. 요걸 또 추가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제 상품을 또 선택을 하잖아요.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프로덕트. 이 프로덕트를 클릭하는 순간에 다시 여기 OS가 막 동작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추가되어 있는 거 볼까요? 된 거 유저 엔터티 프로덕트 아니까 추가 안 됐네요.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럭 세션에 이제 프로덕트가 추가되고 그죠? 그리고 큰 의자인 부분에 또 프로덕트가 추가될 거예요. 이렇게 커런트 유저 밑에 혹은 커런트 유저 위에 커런트 프로덕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OS 모듈 OS 그러니까 유저 OS와 엔터티 OS와 프로덕트 OS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자연인 로그인을 하면은 그 사람의 가지고 관련된 법인들 나타나고 특정 법인을 선택하면은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 그 법인의 상품들이 표시가 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은 그 상품에 관련된 영상들이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단순한 과정을 OS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왜 OS를 이용 OS와 같이 이렇게 OS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옷을 해야지. 5천만 명이 5천만 개의 기업을 각자 자신을 대표하는 법인을 가지고 그 법인들이 각기 다른 상품들을 가질 것이고 그 상품들이
제각기 다른 영상들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든 법인과 내가 만든 법인에 소속된 상품들과 그 상품에 소속된 영상들만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 걸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곰곰이 파악을 하시면서 특히 이 OS 부분과 우리 코드에서 OS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프로덕트 관련된 모듈들, 프로덕트 모듈들이 보시면은 뭐가 있나요? 프로덕트 들어가는 부분, 프로덕트 EX, 프로덕트 뷰, 프로덕트 OS, 프로덕트 뷰 컨트롤러, 프로덕트 비디오 컨트롤러, 와치 컨트롤러, 엔티티 프로덕트, 이렇게 요런 것들이 프로덕트와 관련된 파일들입니다. 이 파일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집중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바로 이 프로덕트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